자, 생산 확인. 또 이제 드디어 저를 방해하는, 내가 저기서 좀 잡으니까 이 짱깨가 붙었습니다. 참. 아, 이 자리도 원래 그 사람들이 원래 많이 안 하는 자리인데 누가 그렇게 그냥 낚시점 사장님들이 말하나. 이 개놈 새끼들이 어떻게 알고 와갖고. 포인트를 공개하는 이유는 그 한국 사람들 보고 좀 잡으라고 공개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보다도 중국인들이 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아기야, 저기 한국 낚시점 사장님들도 잘 나온 데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엄마 이거 놀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돌려주도록. 이 새끼는 못 잡고 나만 잡는. 블랙피쉬를 얘네들은 멍청하게 생각하는데 블랙피쉬가 멍청한 생선이 아니에요. 상당히 눈이 좋기 때문에 쟤네들처럼 저렇게 무슨 막대찌로 갖다 잡는다는 거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살랑기고 뭐하고 막 이럴 때는 그런 상황으로 잡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잡기가. 너무 밀렸어. 자, 살살 들어가죠.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확실할 때까지. 예민하니까. 자, 살살 들어가죠, 입질. 현재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쭉 딸려서 여기선 끼워야 된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코리안, 노 차이나. 이 상태에서 드랙이 좀 찍찍 풀리면서 파도가 밀어줄 때 당겨야 돼요. 억지로 당기면, 목줄이 지금 1.5이기 때문에 억지로 당기면 끊깁니다. 그러니까 띄운 상태에서 충분히 힘을 빼고 천천히, 이런 것도 이제 잡으시면서 놓치면 상관없고
이런 것도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해 막 잡고 나면은 막 급하게 막 감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터질 확률이 높아요. 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있게 고기로 하여금 줄로 줄 하나를 통해서 고기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고기도 그게 느껴집니다. 줄로 줄이 있으니까 줄을 통해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자신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고기도 그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아니면 털어지거나. 근데 자신 있는 행동, 자신감 이런 거는 고기로 하여금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잡는 거죠. 쭉 당겨와서 일로 와라. 그렇지. 자, 생산하긴.